여자친구로서 유리는 어떠냐고요? 알고 있나 봐 너의 그 웃음은 나를 끼우나 봐 그 예쁜 미소는 일단 예쁘죠? 너를 자꾸 떠올리게 무지 예쁘고 이런 날이 너무 예쁘죠? 난 알고 있을까 불어오는 저 바람에 내 마음 뭐야 간지러워 뭐하고 있었어? 그냥 합의서? 별건 아니고 어젯밤에 네가 이것만큼 정확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건 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갑과 을의 만족스럽고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서 한번 작성해봤어. 제1조 피임. 갑의 피임 여부나 생리주기와 관계없이 을은 항상 콘돔을 착용하여야 하며 콘돔의 종류는 을에게 선택권을 준다. 근데 또라이야. 아 또라이. 이 하는 모든 짓이 상식과 예측을 벗어난다 할까요? 근데 그게 또 유리의 매력이긴 하죠. 갑과 을은 관계 시 상호의 만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오르가즘 여하에 대하여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서로 진실하게 듣고 있어? 내가 미안해. 갑자기? 뭐가? 너 내가 처음 카페 들어올 때 그 125조씩 써내려간 것 때문에 이러는 것 같은데 내가 그런 거 담아두는 성격이냐? 그게 아니라 난 정말로 너랑 상호간에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섹스를 제발 뭐야? 나의 적극한 용어 사용이 불편해? 어젯밤에 민감한 내용일수록 정확하고 확실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누차 강조한 게 누구였더라? 나지 나 나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어. 이 반응은 뭐야? 아직 논의할 게 많은데. 근데 유리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꺼내놓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난 정말로 너랑 오랫동안 행복하려고 그러지. 모든 걸 다 꺼내놓고 말하고 아주 작은 오해도 없었으면 해서. 그러면 내가 또 더 꼼꼼히 체크해야겠네. 몇 개 추가할 것도 있고. 정우가 어떤 남자친구냐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이 오나 봐요. 나의 마음이 자꾸 그대를 찾나 뜨겁고 왜 지금껏 그 마음을 못 알아봤을까 싶을 정도로 따뜻해요. 굳은 비가 내려도 찬바람이 불 때도 난 항상 그대죠. 무지개. 티가 나졌어. 또 연병을 하네. 아주 난리다 난리야. 와 진짜 그만둘까? 적당해야 되는데 손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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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 어? 아 진짜 어? 아 사장님 택배 왔어요. 야 아니 택배 어나 나중에 지금은 아니야. 이 언제까지 두고만 보실 거예요? 안 두고 보면? 잠깐. 야, 이 제육 볶음. 간도 슴슴하게 잘했어. 자 그리고 이 장조림도 계란도 매출량. 너무 지방만 먹으면 안 돼. 단백질 먹어야 되니까 매출량 많이 먹고.
괜찮아. 최근 아주 진한 연애를 하고 계신 주인 중각과 변호사 양반에게 이렇게까진 하고 싶지 않았으나 지켜보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남사스럽고 또 심히 외로워지는 관계로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선 지나친 애정 표현을 삼가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이상 은하빌딩 19 1동! 잠깐 지나친 애정 표현의 기준이 뭔데요? 그걸 명확하게 해야지. 아니, 다들 어떻게 아신 거예요? 사장님하고 형님만 모르셨지 저희는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린 철저하게 숨기고 있었는데. 전혀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와, 숨긴 줄 안... 더 열받아. 아니, 사람들이 그 잠깐 달달한 거 그걸 못 참나? 좋으면 좋을 일이지. 왜 우릴 외롭게 하냐고. 그러니까 저게 아무쪼록 우리의 요구사항을 필히 좀 들어줬으면 해. 먹자. 먹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은근 씨가 정말 그렇게 말하는 거야? 형이 어제? 왜 그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 뭐야. 뭐야. 싸웠어? 싸우긴 뭘 싸워. 내가 먼저 왔어. 야, 사람이 나가고 들어오는 게 순서가 맞지. 안 배웠어? 여기가 지하철이냐? 나가고 들어가게? 아, 몰라. 나 급해. 나도 급해. 힘쓰는 거야? 힘쓰는 거야? 다쳐놔. 나도 급해. 다쳐. 너 이거 위협이야, 위협. 난 맛있어. 맛있어? 형, 잠시만요. 맛있어. 야, 김일이. 너 언제까지 이럴 건데? 내가 뭘 어쨌다고. 원래 이렇게 유치했냐? 어! 나 원래 이렇게 유치해! 몰랐어? 아우! 답답해 진짜! 아우! 누가 갈치를 그렇게 발라먹냐? 지는 어미 뼈를 먼저 발라내고 그리고 척추선을 중심으로 툭툭 찍어서 스테이크처럼 발라먹어야지. 그래 많이 먹지. 야, 내가 갈치살 하나 발라먹는데도 네 참견을 들어야 돼?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살 바를 수 있다고. 이게 너만의 일이야? 너만의 갈치야? 우리 모두의 갈치 아니야. 2차 성명서. 지난번 지나친 애정 표현을 삼가주십사 했던 내용을 철회하겠으니 부디 서로를 향한 고성과 비방을 멈추고 건물 안팎으로 경직된 분위기를 조성하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 싸움은 니들끼리만. 오케이? 이상 문화빌딩 19 1동! 내가 잘못했어. 널 위하는 게 뭔지도 몰랐던 내가 나빴어.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게 좋은 일이든 옳은 일이든 위험한 일이든 그게 뭐든 내가 늘 곁에 있을게. 뭐야, 오늘은 듣고 싶은 말만 해주기 특집인가? 아니, 내가 찾은 답이야. 난 너만 있으면 되는데 넌 나 말고도 잘못된 것도 바로잡아야 되는 큰 사람이라서 그래서 내가 널 사랑하는 거였더라고. 그런 널 내 안에 가두려니까 담길 리가 있나. 그래서 결심했어.
그냥 널 닮아버리자고. 분별력 있고 조언을 받아들일 줄 아는 불나방.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닌데. 괜찮겠어? 노력해 볼게. 너 한세환한테 프로포즈 어떻게 했냐? 왜 나 그때 보라카이 호텔에서 하게? 아니 내가 이거 사이즈도 모르고 사긴 했는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브로. 아니 믿지도 않는 신 왜 자꾸 찾아? 너 김윤이랑 결혼하려고? 사귄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넌 알잖아. 나한테 다른 사람 없는 거. 너 아니 뭐라고 할 거야? 아니 언제 할 거야? 언제? 일단 시기는 이번 사건 잘 해결하고 그리고 말해볼까 해. 너 충분히 생각해보고 결정한 거 맞아? 어? 결혼이라는 게 둘이만 이렇게 좋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야. 양가 부모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 무르익었을 때 해도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충분히 생각했어. 충분히. 이 새끼 진짜네. 오케이.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이런 이벤트도 내가 강한 편이거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한세연의 이 사과 심장을 이거 움직인다. 내가 그걸 보고 널 믿는 거 아니야. 별 봐봐. 일단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응? 좀 전통적이면서 진정성 있게. 전통성, 진정성. 그렇지. 그리고 이 너무 신선한 거, 막 참신한 거 쫓다가 본질을 흐리면 안 되지. 오케이,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 클래식하게. 근데 또 식상하면 안 돼. 뭔지 알지? 너 나 알지? 막 그 오그라들고 막 이런 거 너무 진색인 거. 아니 그 갑자기 노래를 한다든가 아니면 사람들 많은 데서 풍선 막 달아놓고 그냥 막 분위기 잡다가 자, 서프라이즈 이러는 거. 생각만 해도 오글거린다. 나 이런 거 딱 진색이야. 너 뭔지 알지? 뭔지 몰라. 너 혼자 알아서 해라. 나 안 되겠다. 하고선 요즘 얘기 좀 해주고 파이팅해. 야 그냥 하라는 대로 할게. 왔어? 어디 갔었어? 넌 어디 갔었어? 난 성아 씨 만나고 왔지. 어디 갔었냐니까? 난 선 봤어. 응? 외할아버지 아니. 이 회장님이 갑자기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나갔는데 그 자리가 선 자리였어. 뭐 모르고 나간 거긴 해도 어쨌든 정말 미안해. 근데 숨기고 싶지가 않았어. 괜찮아. 선 볼 수도 있지 뭐. 우리 나이에 그런 압력도 없으면 말이 되냐. 아니 넌 내가 선 봤다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 알고 나간 거 아니라며. 아니 그래도 내가 네 애인인데 그게 알고 나갔든 모르고 나갔든 화가 나지. 아니 이거 지금 꼭 이걸 지금 확인해야 돼? 이런 거 바로 확인해. 아니, 누군데? 백건만 자냐고. 자니? 걔 맨날 이런 거 쓸데없이 보내고 있어. 자니? 차단을 해봐. 김유리 너 내가 선 본 게 왜 화가 나지 않는지 잘 생각해봐. 정우야 저 뭐야? 귀엽지? 샀어. 갑자기 네가 차를 왜 샀는데? 다리가 막 아파가지고. 일단 가자. 와, 새 차 냄새. 근데 어디서 장미 냄새 나지 않아? 어? 디퓨저인가? 난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그래서 생각해봤어? 뭘? 아니, 내가 선본 거에 대해서 왜 화가 안 나는지. 그게... 내가 생각해봤는데 네가 선본 거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나지 않는 건 그냥 네가 너무 좋아서인 것 같아. 그런 거에 질투도 안 날 만큼 네가 좋아, 정호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딱 좋고. 지금 우리? 그게 무슨 말이지? 아니, 너는 도진기처럼 다짜고짜 결혼하자고는 안 할 거잖아. 나는 우리가 지금처럼 사이좋게만 지내도 더 바랄 게 없어. 드셨으면 디저트 준비할까요? 아니요! 디저트 안 먹습니다. 네? 디저트 안 먹는다고요? 안 먹어! 디저트 안 드세요? 나 먹을래. 주세요. 아, 예. 아니. 안 돼! 고객님, 디저트인데요? 아니, 잠깐만. 디저트 안 먹습니다. 아, 나 먹는다니까. 예. 저 단 거 안 먹어요. 단 거 안 먹어. 예? 지금 충분히 먹었고, 여기 디저트가 맛이 없어서 그래요. 아, 나 혼자 먹으면 되잖아. 자, 나가자. 어? 가자. 아니, 왜 저래?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야? 피아노 또 샀어? 예쁘다. 아, 됐어. 나 오늘 그럴 기분 아니야. 오늘 왜 그러는데? 말해봐. 난 너랑 진지한데 넌 그게 아닌 것 같아. 미안. 나 사실 오늘 내내 마음이 딴 데가 있었어. 이 편은 그렇게 되고 나면 조금은 시원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게 조금은 녹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나 말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내내 뭔가 쫓기는 기분이었거든? 막 분초가 빨리 가는 그런 기분 알아? 내내 그런 기분이었어. 근데 너랑 있으면 가끔 시간이 엄청 천천히 간다? 평안하다는 게 이런 걸까? 그런 생각이 들어. 너랑 보내는 매일이 너무 좋아, 정호야. 행복해.
너무 성급한 거란 것도 알고 네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도 알아. 근데 100번, 1000번 되물어봐도 내 대답은 같아. 나랑 결혼하자, 유리야.